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네.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인데요. 예. 그 지금까지 뭐 한민족 그게 어떤 그 민족 공동체 또는 한반도 통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는데 예. 통일된 미래상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 체제를 일단 부정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깔고서 모든 논의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간다고 했던 기조와는 너무나 다르죠. 예. 자, 일단은 남과 북은 지금 북한이 그 적대적 교정 국가라고 했고 예. 별개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부정해왔고 국제사회가 남북한은 별개 국가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나름대로 비판하고 견제해왔거든요. 예. 근데 미래 통일상이 통일 대한민국이다 이러면 일국이 일국을 흡수해서 어떤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합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도 서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인가 이런 점에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존의 그 노태우 정부 이래로 예. 우리가 북한과는 평화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연합을 달성하고 먼 훗날 궁극적 통일 국가로 나아간다는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어떤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북한의 체제 변환을 통일하고 등치시키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부분으로 급격히 이렇게 사고의 급격한 전환이 어떤 근거로 어떤 그 논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흡수 통일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싫어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놨는지. 아, 그럴까요? 예, 표현으로부터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예,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은 다 골라서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통일 전략의 세계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정보 접근권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적극적인 대북 확성기를 쓰는 것이냐 혹은 대북 전단 가는 걸 묵인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대북 전단도 단순한 어떤 전단에 그치지가 않고 뭐 라디오를 보낸다든가. 예. 또는 어떤 국경 지역에서 USB를 통한 예. 여러 가지 정보 전달도 가능할 것이고. 예. 모든 것이 이제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또 이제 대북 방송 이것도 이제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침투하는 데는 성공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점이 이제 북한 정권의 신경줄을 가장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한 가지 그 전제는 뭐냐면은.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만 있으면은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견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혼란으로 인한 어떤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실은 여기 통일 방안에는 북한 체제나 정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무너뜨리는 게 정답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따를 것이고 인권과 정보라는 두 가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일종의 체제 공격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길을 안내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얘기는 없고 뭘 자꾸 집어넣겠다는 얘기가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김웅 의원님과 박 시장님도 추가 질문 해 주시면. 예, 김웅 의원님. 김웅 의원님. 김웅 전 의원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사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과연 지금 남북 문제에 있었을 때 이게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자유라는 이런 사상이 넘치게 되면은 북이란 사회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우리 4대국 외교로 봤었을 때도 그게 그런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원래 이런 광복절 때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과제로서 그 한반도 문제나 아니면은 4대국 외교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저 위원님께서 그 저희 보수당의 대표인 대통령께 이런 광복절 때는 이런 의제를 한번 던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북한하고 벼랑 끝으로 결박이 돼가지고 같이 질주하는 것보다는 그 옆에 완만한 초원으로 그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 체제, 레짐 체인지, 흔들기 또는 주민들을 일깨우기 이런 어떤 그 위험한 방식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면서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옛날에 그 4대국 평화 보장론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6자회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나서서 돕겠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이었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도 사실은 일단은 철로부터 연결하자. 그렇죠. 경의선부터 연결하고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그 산후조리 지원은 그 엄혹한 제재 하에서도 뚫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권과 권력 간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 방안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향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이 체제와 체제가 어떻게 서로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해버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성태 기자입니다. 네, 예, 저는 이번 정부의 오늘 통일 메시지가 가장 내용도 없고 위험하다. 이거는 방백에 가깝고 위험한 수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나온 거에 정부 접근권,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확산시킨다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도록 꾀하자. 물론 그게 단기간 또는 장기간일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사실 예전에 김일성 사망 때도 마찬가지고 북한 체제에 통제되지 않는 통제는 좀 저희가 쓰기 그런 표현이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한 붕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건 위험한 수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흡수하게 되는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이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재앙입니다. 제가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또 북한하고 그 경제협력 또 어떤 경제일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아무래도 북한이 언젠가 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중국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시내 제일 큰 백화점도 중국 거고 모든 탄광은 다 중국 거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밀착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체제 변화니 고통일이라는 이런 등식은 그 90년대 이후로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주변을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외교가 있어야 되고 신뢰를 쌓고 무엇보다도 화해 협력을 달성해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어떤 그 북한의 자유로의 가치를 확산한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과연 서구식 남한식의 자유를 원할까요? 그것보다는 중국식도 있고 러시아식도 있고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예, 의원님 북한 근데 주민들한테. 예. 오늘 이제 대통령이 그 경축사 내용 중에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는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식인으로서. 아니 뭐 상당히 듣기에 불편하죠. 혹시 예. 뭐 저를 지칭하시는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시고 아예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 뭐 예, 거대한 산업이 됐다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유튜브로 뭐 저기 상품을 유통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아 이거 우리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를 국민으로 안 보시겠다는 뜻인가 여러 가지 예. 그 착잡한 불편한 심정이 들었는데 예 그건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일단은 통일의 전체, 전제 조건은 국민 통합입니다. 예. 이게 광복절이라는 어떤 그 공간은 정말 여와 야가 없고 보수와 진보가 없는 예. 우리 국민 통합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짓 선동, 또 사이비 지식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내부에서부터 먼저 그 뭔가 갈라치기 같은 이런 부분도 이제 듣기에 좀 불편한데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통일 노선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과 북은 적대적 교정 국가다, 별개 국가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북한이 이제 그 적대적 교정 국가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인 집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반대로 일단 대응 담론으로서 통일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광복설 경축사가 온통 통일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 것은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는 것과 대비되기 위한 다분히 전략적인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좀 길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